각자 맡으신 역할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왕따를 당한 준석 역할을 네, 맡았습니다. 창식이라는 역할인데 집도 잘 살고 애들도 막 괴롭히고 벌써 어떤 캐릭터인지 딱 알겠죠. 창식의 약혼 여인 지희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갖고 이렇게 읽어나갔죠. 근데 나한테 창식이를 보라는 거야, 준석이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또 실장님이야. 또 벌써 기획실장이에요? 실장님 알고 있어요. 창식이가 아니라 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괴롭힘을 당한. 그래? 그러면서 신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 분의 호흡은 굉장히 잘 맞으셨나요? 굉장히 서로 친구 같고 각기 다른 성격입니다. 네. 감독님 굉장히 소심하시고 동료 굉장히 말 많고 저는 말 많고 너무 달라. 셋다 너무 달라. 나이만 비슷해. 촬영 현장에서 오묘했네요. 얼마 전 아들 사진을 공개해 새로운 붕어빵 부자로 떠오는 양동근 씨. 나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율 이런 거 지원이 많이 되긴 되는데 해주긴 했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우리 애기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뭐 갑자기 뭐 그렇게 아직은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은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뭐 여자친구가 있어야 일단 뭐 좀 결혼을 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뭘 해보는데 이게 이상형이 있다면? 물론 뭐 보통 이럴 때 아 저의 이상형은 소희였습니다. 그쪽에서 난리 나잖아요. 아,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주상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요즘에 소희연 씨 이런 거 아니야? 좋습니다. 영혼이 없네요. 이 합한 다리, 8인승 S라인인데 그 몸매 타고나신 건가요? 원래부터 키는 컸었어요.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단 관리. 네. 이번 영화에서 이태희 씨의 몸매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런 장면 편집됐다고 들었어요. 네. 배우들의 OX 퀴즈! 첫 이미지와 달랐던 배우가 있다! 주성 씨가 O를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X를 들으셨어요. 깬 배우는 아닌데 네. 걔 이미지하고 너무 달랐던 게 동근인데 네. 힙합 전사 짧은 방하고 뭔가 막 형 막 이렇게 인사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약간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 내가 생각하는 거. 이번 영화에서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 상욱이 형이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액션이도 액션이고 맞는 것도 맞는 것도 분장이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00만이 넘으면 섹션 TV 스튜디오 중간에서 헤드스핀을 돌겠습니다. 와! 200만! 그럼 저는 네! 기성 씨! 아니요 저는 그 옆에서 박수를 친다고요. 2013년 대한민국 영화계 깜짝 놀랄 선물. 많이 손들어주셔요. 짜증내서 알겠습니다. 네. 2013년 최고의 기대작 응징자 화이팅! 화이팅! 새 배우들의 야심작 영화 응징자 기대해주세요.